안녕하십니까.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 13학번이자 코미디언 만담가 이재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많이 알려드릴 생각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니시면서 최대한 건져갈 거 건져가시고 얻어갈 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 파이팅! 좀 해봤어요.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, 최대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.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똑같은 거 했었거든요. 여러분들 잘 몰라서. 그걸 보면서 꿈을 키우신 거고, 방송 쪽으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꿈을 키우신 분들 계신가요? 전혀 없었는데, 사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너무 듣기 싫은 얘기를 할까봐, 자랑처럼. 네. 아, 내 거가? 서양락들이 화가 많이 나죠.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, 어떻게 웃냐면, 보통 웃을 때 입이나 혀로 웃거든요. 아아아 이렇게. 근데 목구멍으로 웃어야 돼, 목구멍으로.